부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20년 신을 모신 등기자 엄지보살입니다. 일반일 때 좀 와일드한 여자 또 정육점을 하다가 망하니까 정육점은 아빠가 차렸는데 고기는 내가 팔고 쌈도 내가 해야 되고 칼잡이 3년에 망하고 신의 길을 왔습니다. 가게가 잘 안 됐었네요. 글쎄요, 뭐 여러 가지였어요. 뭐 신을 모셔야 된다. 신랑이 아닌 네가 모셔야 된다. 너는 신의 제자가 돼야 된다. 뭐 무한 말이 있었죠. 근데 믿지 않았었고 또 그러려니까 돈이 없었어요. 정말 이 길을 온 계기는 네가 신을 받으면 모시면 너는 이 정육점을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다라는 소리에 갑시다. 그럼 가봐 한번. 근데 너무 막혀 있었고 정말 믿든지 말든지 누가 5만원, 내가 5만원이 없어서 국민은행 가서 그때는 카드가 다 터질 때예요. 하나 터지면 은행 가서 딱 서 있어서 남들이 돈 찾으려고 서 있는데 쟤는 이상해서 CD기에 가서 그냥 카드를 한번 넣어본 거예요. 와, 거기서 1,000만원 나온 거 알아요? 진짜로 신기하게 그냥 잡고 튀었어. 5만원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왜 가서 있었냐면 누가 돈을 붙이면 나가는 게 많으니까 어느서 빼갈지 모르니까 넣자마자 넣었어 이러면 내가 얼른 빼와야 돼요. 그 5만원을 그 시간 맞출려다가 정말 그랬어요. 그래서 이 길을 왔어요. 그 돈으로 무당했어요. 진짜로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반응은 우리 동네, 거기서 제가 20년을 살다 보니까 동네 분들은 맞아, 장면만 무당해도 돼. 맞아, 정년만 해도 돼. 쟤 한 번씩 눈빛 돌아가면서 얘기할 때 보면 미쳐.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. 그런데 이제 정작 내리꽃을 받고 오니까 이사를 가야 되고 돈은 없는데 동네에서 그래도 좀 알고 지냈다는 목욕탕 친구분이 야, 저 밑에 베개 30짜리 있더라. 거기 가서 얻어가 살아라. 그런데 마루는 꿀렁꿀렁해도 방이 세 칸이에요. 그래서 거기서 방을 얻어서 했는데 그 주위에 그래도 무속인들을 많이 알잖아. 오래 살았으니. 아, 저 엄지 지랄하네. 저거 없는다 장담한다. 세 번 없는다 내 손에 장짓는다. 못 불린다 장짓는다. 어마어마했어요.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소개요? 글쎄요. 저는 신을 모신 지 한 20년 된 엄지보살입니다라고 해야 되나요? 아니면 신의 심부름을 하는 제자입니다라고 해야 될까요? 선생님 편하신 대로.